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14절 말씀에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수고입니다. 땀 흘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를 떠난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헛돼요. 신명기 18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내가 수고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수고입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떠난 모든 백성들의 삶은 수고입니다. 그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명령, 이 네 가지 명령이십니다. 그 첫째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초청의 부름 받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르고 있어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거기서 더 이상 슬픔 속에 살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오직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구원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날마다 가야 돼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내 구원자.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 부름에 내게로 오라.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오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주께로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너의 영혼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떡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의 초청에 그의 부르심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세 번째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 앞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죽은 신에게 가서 찾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구원이 예수에게 있습니다. 구원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가야 합니다. 나가야 돼. 내게 오라.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아멘. 내게 배우라고 그랬지. 잘 배워야 합니다. 잘못 배우면은요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랬어. 누구에게 배웁니까?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뭘 배워야 합니까? 복종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동등하게 생각지 아니하였어요. 철저한 자기 비하 즉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내게 배우라.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깁슨입니다. 이 깁슨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물방앗간에서 심부름꾼으로 출발한 그가 최선의 삶을 산 결과 산림 20만 에이커와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여 아메리카의 겁으로 손꼽히게 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기를 당신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세 가지의 신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아닙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깁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분명히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멈춰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삶의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듣고 여기에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저 안에 간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기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여러분들의 제사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과 행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깊은 오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부처라는 현명한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 나의 지혜를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부처의 충고를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그 벽은 여전히 가파르고 너무나도 끈적끈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가가 찾아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내부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노력은 그를 더욱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빠진 자가 역시 도움을 구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웅덩이로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적 사랑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의 어깨에 메고 우리를 구덩이로부터 끄집어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다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잘 아시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세히.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함, 예. 진리의 말씀, 예. 이걸 배워야 합니다.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아멘. 따라오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단은 사람들이 낙심과 불신으로 우울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불신으로 낙심으로 이렇게 살도록 사단은 안간힘을 다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길로 끌어들여 확실한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무너질지 넘어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단을 따라가면은 결국 멸망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의 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단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가 살아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예수님은 저 멀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예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끝은 실망과 허무뿐입니다. 결국은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붙어 있기만 하면은 확실한 성공은 보장됩니다. 보장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참 목자가 되십니다.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안에 있는 자가 살게 됩니다. 영이 살게 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자랑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 주 안에 있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게 되고,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지혜로워진다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주를 떠난 수고는 헛된 거예요. 주를 떠난 땀 흘림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초청하고 있어요. 주 안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주 안에 있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 주 안에. 오늘 다드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이 유혹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결국 멸망입니다.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영을 살리고 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성령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사 성령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내가 갑니다.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주께 나가 배웁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일평생 동안 주 안에 거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선 자는 삽니다. 주 안에 선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주께 나아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오라나 취치지 마시고 그 명령의 그 말씀에 끝까지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된 부르심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되게 합니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에, 이 부르심에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